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두 달 반 전에 저를 불러낸 이유가 한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들이 싸우지 않을 때 싸웠고 남들이 이기지 못할 때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19일 뒤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나갑시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령 서천 보령에 왔습니다. 장동혁은 저의 힘이고 보령 서천 보령의 힘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힘입니다. 저는 장동혁이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의감이 있고 공공선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거 없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없는 정치인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장동혁이 그걸 반드시 막아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령 서천에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생각해 보고 경각심을 갖고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최근 현대에 들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군사 쿠데타에 의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발전한 클래스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획일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정당에서 활동하지 못할 정도의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그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정당의 리더의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그 기성정당의 리더를 숙주 삼아서 그 기성정당을 통해서 주류정치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그리고 위헌정당 통진당의 후예들 모두 정상적인 정당 체제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종북 통진당 후예들만 극단주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국당이야말로 역시 마찬가지의 극단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 의혹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의 목적을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천명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력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력은 주류 정치의 장에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조국을 비례대표, 조국을 지역구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선 다릅니다. 조국과 황운하 같은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역시 감옥 가기 두려운,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민주당, 제1당의 리더 이재명과 손잡고 주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들어와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조국 이런 분들, 그리고 통진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장악한 세상, 당장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고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이는 우리는 고칠 의지와 민심에 순응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황상우 수석의 사태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을 결국 요청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대사는 사실 소환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죠. 재판을 받은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대단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보란 듯이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는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사법 시스템은 존중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법원을 생까고 있습니다. 말고 오른쪽. 그러면 민주주의 시스템은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총선이 어떤 단순한 몇 년 만에 이어지는 총선의 하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전진시키느냐 후진시키느냐의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주의자 조국, 그리고 통진당의 후예들 같은 극단주의자들과 손잡은 이재명 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과장하는 겁니까? 제가 색깔론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파 정당이지만 부동층과 중도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색깔론을 말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가 처해 있는 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4월 10일 선거는 1987년 대선 이래 국민과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화력이 약하다. 싸우는 사람이 적다. 인재풀이 부족하다. 이런 한가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져서는 안 되는 선거고 우리는 지게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 장면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 왜 막지 못했는지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주십시오. 민주주의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 이래 정말 민주주의와 정말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주저앉게 될 겁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장동혁을 다시 국회를 보내주십시오. 장동혁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장동혁은 지금 국회에서 열목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령의 목사.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힘, 국민의 힘, 그리고 저의 힘, 장동혁입니다. 네. 네.